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제12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해 열흘간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주말인 오늘 부산 곳곳에서 진행된 코미디언들의 유쾌한 공연에 관람객들은 무더위를 잊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무대 인사를 하는 코미디언들. 공연도 하기 전에 관람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두 명이 팀을 이뤄 무대 위에 마이크 하나만 놓고 입담을 주고받는 만담 개그. 관객들은 대화와 몸짓을 놓칠 새라 눈을 떼지 못하고 공연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시민 연기해 주시면 상황 도와드릴 테니까 등대 연기해 드릴게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등대 연기한다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아이들. 신나는 율동과 함께 손으로 만드는 다양한 크기의 비눗방울을 보는 재미에 빠져듭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부모들도 마법 같은 공연을 보며 늦더위를 잊습니다. 애들 또 더위도 조금 밖에서 놀면 더우니까 피하고 또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공연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늘 보러 오게 됐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는 군 내외를 대표하는 10개국 32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특히 다대포해수욕장과 부산 국회 도서관 등 부산 곳곳에서 야외 코미디 공연이 펼쳐지고 코미디 영화를 관객들과 즐기는 코미디 영화제도 처음 열립니다. 또 다음 달 1일 폐막식에선 데뷔 40주년을 맞은 코미디언 이봉원이 한국 코미디 역사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